오늘 오전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함께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IT 부품 소재 관련된 중소형주들의 약진이 들어집니다. 그중에 패키지 기판 관련된 쇼티지가 중장기화 될 것으로 보면서 관련 주가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패키지 기판 쇼티지 수혜주로서 대덕전자가 언급되고 있는데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패키지 반도체 관련된 패키지 기판이 물량 증가와 함께 일부 제품 판가 인상으로 확실히 주력 제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에 1차로 900억 원 투자 발표했던 FCBGA 사업이 공장 셋업이 완료되면서 고객 승인 절차와 양산 준비가 진행됐습니다. 우선 전장용 IC 고객으로부터 승인은 이미 받았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고객과 추가로 승인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매출이 올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규모가 점차 커질 것으로 보는데 2차 투자분 700억이 연말까지 투입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연 1천억 이상의 신규 매출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매출액은 9,500억에 영업이익이 약 500억 수준의 실적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영업이익이 262억 원이었다면 감안한다면 올해는 작년 대비 2배 정도의 영업이익으로 올라옵니다. 더군다나 내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사업인 FCBGA 패키지 관련된 본격 매출이 시작되면서 영업이익이 827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올해가 500억 수준까지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영업이익이 내년에도 827억까지 추정이 되니까 상당히 가파른 이익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FCBGA 비메모리 관련된 부분도 반도체 시장을 진출하기 때문에 PCB 업체 중에 비메모리 쪽에 적용이 되면서 결국은 기술의 차별화와 밸류에이션 상향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FCBGA 패키지 기판은 하이엔드 제품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일본의 이비덴이라든지 신코 정도 그리고 한국은 삼성전기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덕전자가 국내에서는 삼성전기 다음으로 유일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 피해가 거의 없다는 것이 또한 장점이고요. 초기에 자동차형 반도체에서 향후에는 서버라든지 네트워크 분야까지 확대 전망이기 때문에 고성장 신흥 가능성 상당히 높게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5,500원까지 제시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차장님,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하기에는 너무 가격이 높은 거 아닙니까? 네, 단기적으로 이격이 좀 올라왔습니다. 물론 그저께 장대 양봉 거래량 동반하면서 나타내면서 밴드 상단을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제 약간의 눌림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 5일간 매매를 본다면 외국인들이 48만 주 그리고 기관들이 23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다소 눌림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오히려 좀 더 비중 확대라든지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영업이익의 볼륨이라든지 추정치를 봤을 때는 2만 원대 이상의 가격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눌림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 내지는 신규 매수 가능한 자리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